북한이 24일 새벽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500km를 비행해 이전 시험 발사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로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에서도 보듯이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주저없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2016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폭발물 제거부터 테러범 경멸까지 완벽한 통합방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5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는데 사실상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30분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이번 SLBM은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차례 시험 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에 이어 또다시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의 시험 발사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해 북한이 수중 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 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사 각도를 조정할 경우 1000km 이상, 연료를 가득 채웠을 경우 2000km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합참은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오전 7시 30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군사 외교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부전선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중부전선 전방군단을 방문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노골적인 선제타격 위협도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4일 새벽 SLBM을 발사했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시시각각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연이은 도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우려사항을 유엔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는 굳건하다면서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지 말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도 규탄 강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데 이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해역에 미사일이 또다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손상하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위성 등 관계 부처의 정보 수집과 분석은 물론 일본 항공기와 선박 안전 확인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도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핵 불용과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했고 선제 핵타격 등으로 위협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3국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본과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협조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중의 3국이 북한에 대해 도발 행동의 자제와 안보리 결의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중일은 이웃이면서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잡한 현안을 정치적 지혜로 넘어서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물론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중국 측 입장은 확고 부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지역협력, 평화수호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구사단이 23일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폭발물 제거부터 테러범 경멸까지 완벽한 통합 방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공원. 정체불명의 남자 두 명이 벤치에 가방을 놓고 사라집니다. CCTV로 이를 확인한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곧바로 일산경찰서에 현장 출동을 요청합니다. 이어 경찰 112 타격대가 출동해 폭발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육군 구사단 폭발물 개척팀인 EHCT가 폭발물 일대를 수색합니다. 현장 지휘소에서는 군과 경찰, 고양시 관계자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폭발물 처리를 지시합니다. 부대 폭발물 처리반은 IED 스캔 장비와 X-ray 촬영기를 통해 내부를 확인한 뒤 폭발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물병 폭약을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합니다. 시민을 인질로 잡고 도주한 테러범들은 드론으로 위치를 찾아내 헌병특임대가 소탕 작전에 나섭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 저격수가 배치된 가운데 건물 내부로 진입한 헌병특임대가 테러범들을 경멸하고 인질들을 구해내면서
대테러 종합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실시한 그 테러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통해서 민간 공격 국가 방해체제 확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훈련장 옆에 대테러 장비들을 전시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 안전의식에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민간 군경의 긴밀한 협조 아래 통합방위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 제5 공중기동 비행단이 지난 22일 UFG 연습 시작과 함께 공중기동기 긴급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6 UFG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해 C-130과 CN-235 등 공중기동기가 안전 공역으로 대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인원과 주요 장비, 물자 공수 임무를 전담하는 수송기는 적의 중요한 타격 목표인 만큼 선제적으로 전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날 훈련에서는 공중기동기 10여 대가 동시 출동해 대피경보 발령 10분 내에 대피를 완료했으며 복귀 후에도 공중기동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UFG 기간 동안 기지방어와 재난통제 집중훈련, 화생방 방어훈련 등 비행단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 1군 사령부가 UFG 연습 기간 동안 전시 모의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여론전의 핵심인 브리핑 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 기자단과 군 관계관 모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UFG 연습 4일째를 맞은 24일, 국방 컨벤션에서 전시 국방 프레스센터 모의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각군 정훈 공보장교와 국방부 대변인실 소속 직원들이 기자가 돼 질문을 던지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답변에 나섭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적절한 답변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참석자들은 모두 진지한 태도입니다. 이번 모의 브리핑에서는 외신 기자까지 참석한 상황을 가정해 전시에 국군과 연합군에게 모두 긍정적인 국제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바로 전날인 23일에는 육군 1야전군 사령부도 모의 전황 브리핑 훈련을 했습니다. 기자 역할을 맡은 정훈 장교와 부사관들의 눈빛이 질문만큼이나 날카롭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녹화된 화면을 보며 강평을 하고 추후에 공보 작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전투 현장을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론전과 심리전의 비중이 큰 현대전에서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 승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시의 효과적인 공보 작전 수행은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UFG 연습 기간 동안 국방 프레스센터를 통해 언론 브리핑과 취재 지원 운영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SSU 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바다, 그곳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생들은 그 물의 힘과 겨루는 법을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걸 배웠을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긴장된 표정으로 교관의 설명을 듣는 교육생들. 교관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받는 훈련은 40kg의 공기통을 메고 수영장을 완주해야 하는 공실린더 훈련입니다. 레저로 즐기는 다이빙과 달리 SSU 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바다는 거센 조류에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본인이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실린더 훈련은 필수. 대면에 올라왔을 때 공기가, 기체가 없을 때 그 핀 수영을 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0kg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훈련. 지금까지 길러온 체력 때문인지 우리 교육생들 아직까지는 수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40kg의 공실린더 훈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kg의 중량 벨트가 더해진 건데요. 하지만 물속에서 이 무게를 버티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떨어져! 잡지 마! 나! 좋습니다, 나! 좋습니다! 출발! 출발! 교육생의 가빠지는 숨만큼 교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임주수 교관은 아직 훈련에 서툰 교육생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느라 분주합니다. 내려가서 마찬가지 호흡을 하되 분명히 내가 휠을 차면 어떻게 숨이 차겠지. 숨 찰수록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방호흡을 하면 되겠어. 휠을 찰 때 그래서 크게 길게 차라 했네. 크게. 엄마도 알겠나. 교육생들은 교관의 꿀팁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가지진 않고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20번 교육생은 결국 수영장 난간을 붙잡고 맙니다. 출발해! 출발해! 출발! 난간을 떠나보려 해도 공실린더와 중량 벨트의 무게에 몸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너무나 힘든 하루였지만 그만큼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연습했던 대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고 많은 걸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힘든 훈련이 많이 남아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쿠버 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울 교육생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국토방위의 중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논란 등으로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굳건한 국가 수호 의지와 땀덕택에 우리 국민들은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 없는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창조경제 실현 노력에 힘입어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드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남부럽지 않은 성장을 구가하는 훌륭한 벤처기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속을 누비는 기업, 창의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들 기업들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임무가 국가경제의 바탕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충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전역한 이후에 일자리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짊어질 장병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의 위협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